잠 깨려고 한 잔, 목말라서 한 잔, 피로가 몰려올 때 또 한 잔.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 먹는 카페인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양강장제는 물론 초콜릿과 껌,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적당한 카페인은 정신을 깨우고 혈액순환도 돕고 지방을 태우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명예교수, 연세대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 이지양 약사와 함께 카페인의 효능과 부작용부터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늘 피곤한 현대인들의 기호품 카페인인데요. 저만 해도 하루에 좀 졸리거나 피곤하면 드링크도 하나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정다은 아나운서도 제가 보니까 제법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 알고 계시네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카페인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의 필수품인데 아침밥 없이는 살아도 정말 모닝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카페인 때문인데 정말 우리가 카페인의 노예 아닌 노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저도 이 커피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씩 꼭 마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7, 80년대 그 옛날 얘기죠. 그때는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 그리고 커피 색채 얼굴 색이 뭐 까매진다. 까매진다. 정말이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좀 안 좋다 이런 뭐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새 커피가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시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이 무조건 건강에 나쁜 거라고 생각했었댔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카페인은 두 얼굴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추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피곤하지가 않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만성질환의 예방 효과들이 있어요. 당뇨병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우울증, 파킨슨병, 통풍까지도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거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그 일상생활 주변에 카페인이 들어간 어떤 그 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카페인 과다 복용이 될 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불효불급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적당히 먹어서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카페인 하면은